이번 챕터는 좀 가벼운 내용을 담고자 합니다. 중간에 쉬어가는 챕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슬란드는 가장 북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북극점이 여기 있으니까요. 가장 북쪽에 있는 나라라고 할수 있겠죠. 아이슬란드는 평균 수명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1년 중에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비타민 D를 생산하지 못합니다. 이 나라를 설명할 때 빠질 수 없는 내용입니다. 특히나 보건 헬스를 논할 때는 더더욱 그렇겠죠. 바로 옆 동네인 핀란드는 우울증 발병률이 매우 높은 반면에 아이슬란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입니다. 일본보다 우울증 발병률이 더 낮습니다. 유니폴라 디프레션, 바이폴라 디프레션, 페리네이탈 디프레션, 시즈널 디펙티브 디프레션 모두 발병률이 낮습니다. 시즈널 디펙티브 디프레션은 정신과 의사인 로젠탈이 1980년대에 처음으로 보고하였습니다. 개인적인 볼일이 있어서 아프리카에 꽤 오랜 시간을 머물다가 다시 뉴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마침 뉴욕은 겨울이었는데요. 로젠탈에게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전구에서 나오는 빛을 쬐었더니 우울증으로부터 회복이 되더라는 개인적인 경험에서 출발하여 하나의 새로운 질병을 발견한 것입니다. 병리학적인 메커니즘도 잘 확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우울증은 햇빛 부족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겨울에 플로리다는 프레발런스가 1.5%인데 뉴욕은 10%나 됩니다. 시즈널 디펙티브 디프레션 프레발런스도 4%로 아이슬란드는 위도상 더 아래에 위치한 뉴욕보다 발병률이 낮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나라가 바로 아이슬란드입니다. 아직도 경제적으로는 힘들지만 아이슬란드인들은 여전히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아이슬란드는 OECD 국가 중 항우울제를 가장 많이 먹는 국가입니다. 그렇지만은 전 세계 자살률 1위인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항우울제를 가장 덜 먹는 나라인 것처럼 우울증 발병률과 항우울제 처방률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위도가 높을수록 우울증 발병률이 높습니다. 이는 비타민 D 부족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독 아이슬란드의 우울증 발병률이 낮아서 아이슬란드 디프레션 패러독스라고 불러왔습니다. 비밀은 오메가3에 있습니다. 일본보다 생선 섭취량이 더 많습니다. 아이슬란드 인근 바다는 유명한 청정 지역입니다. 여러 종류의 생선이 잡히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연어를 잡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만은 강을 타고 올라오는 연어를 잡는 것은 허락하고 있습니다. 아이슬란드 사람들은 가장 오메가3 함량이 높은 생선인 연어를 무진장 많이 먹습니다. 한 여행가는 아이슬란드에 다녀와서 어린이들이 우유와 연어를 즐겨 먹는 것을 보고 아주 인상적이었다는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아이슬란드 사람들이 먹는 우유도 보통 우유가 아니라 방목시켜 키우는 젖소에서 나온 오메가3가 풍부한 우유를 먹습니다. 생선 섭취량이 전 세계 1위입니다. 1년에 1인당 생선 섭취량이 230파운드로 일본의 150파운드보다 1.5배나 더 높습니다. 거기다가 바이킹의 후예로서 대구 간유를 먹는 오래된 전통을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일반 오메가3 제품도 많이 먹습니다. 오메가3 보충제 복용률이 거의 50%라고 하네요. 뭐 이런 나라가 있냐 싶을 정도입니다. 그렇지만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시골에 사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 생선 섭취량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들은 주로 양고기를 많이 먹습니다. 그런데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오메가3 혈중 농도는 시골 어촌에 사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살짝 떨어지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도시인들의 오메가3 상태도 아주 훌륭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도시인들은 양고기를 즐겨 먹는데
양고기의 오메가3가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오메가3 함량이 높은 양고기가 아이슬란드에서 생산됩니다. 그림에서 보는 이런 양들을 도축해서 먹는 것입니다. 양들은 뭘 먹고 자랄까요? 봄부터 가을까지 양들을 완전히 방목을 시킵니다. 이 기간이 그리 길지는 않습니다. 축사에서 꺼낼 때 양의 표시를 해서 나중에 누구 집 양인지 확인할 수 있게만 하고 완전히 방목을 시킵니다. 양들은 주로 키가 작고 파릇파릇한 풀만 먹고 삽니다. 식물에게는 이때가 알라 함유량이 가장 높은 시기입니다. 가을에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동원이 되어서 양을 모은 뒤 표식을 보고 서로서로 나누어 가집니다. 이때 거의 대부분의 양을 도축을 합니다. 일부만 남겨서 다음 해에 또 방목을 하는 식으로 양을 키우는 것입니다. 더 큰 축제는 유럽 전역에서 양고기를 사러 몰려든 상인들을 위해서 짧은 기간 동안 큰 시장이 열렸었는데 이것이 현재의 아이슬란드 윈터 페스티벌의 기원입니다. 양고기 요리도 먹을 겸 유럽 각지에서 관광객이 몰린다고 합니다. 지금은 인터넷으로도 아이슬란드 양고기를 주문할 수 있습니다. 검색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마음이 움직이면은 주문도 해보십시오. 모든 축제에는 특별한 음식이 있게 마련입니다. 아이슬란드에서 유명한 음식은 바로 이놈입니다. 아이슬란드 윈터 페스티벌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양고기 요리가 판매되는데 그 중에서도 양머리 고기가 유명합니다. 아이슬란드 사람들은 양머리 고기를 아주 좋아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머리 고기를 즐겨 먹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머리 고기를 영양학적으로 특징 지으라고 한다면은 DHA가 풍부하다는 것이겠죠. 아이슬란드 사람들은 채소 먹는 것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본인들은 채소 안 먹는 것을 아이슬란드 사람들의 민족성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오이, 시금치, 캐비지 이런 것들은 아이슬란드에서 나지도 않을 뿐더러 아직도 그들 식단에 광범위하게 침투한 것은 아닙니다. 대신 그들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베리를 많이 먹습니다. 스몰 포테이토도 많이 먹는데 큰 감자에는 스타치가 많지만은 작은 감자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큰 감자와 작은 감자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오면은 주저없이 스몰 포테이토를 집으시길 바랍니다. 아이슬란드 사람들이 행복한 이유는 오메가3 섭취를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이슬란드 디프레션 패러독스의 해답입니다. 다음 토막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두 번 금식을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금식을 해야만 했습니다. 다만 몸이 약한 사람들은 먹을 수 있는 음식 리스트가 있었는데 생선과 조개를 먹는 것이 허락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주로 생선을 많이 먹었고 그래서 금식일을 Fishing Fast Day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의 마가복음에 보면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랑은 예수님이고 예수님 사후에는 제자들도 금식을 할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도 금식을 했습니다. 다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날인 수요일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금요일로 요일을 변경했을 뿐이었습니다. 다들 잘 모르시겠지만은 18세기까지 기독교인들은 이 전통을 잘 지켜왔습니다. 약간 형식주의적으로 흘러서 그 의미는 퇴색된 채 단지 생선을 먹는 날로 지켜왔습니다. 특히나 금요일 금식은 꽤나 잘 지켜졌습니다.
아무래도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 기름진 고기 음식을 먹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피싱 프라이데이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러시아와 동유럽은 그리스 정교를 믿고 있습니다. 그리스 정교는 아직도 공식적으로 수요일과 금요일에 금식을 명하고 있습니다. 전에 그리스 정교의 영향으로 그리스 사람들의 생선 섭취량이 많다고 배운 바 있습니다. 카톨릭에서는 1960년대에 금식 규칙을 완화시켰습니다. 그렇지만은 부활주일 전 40일 금식 기간에는 여전히 금식 규칙이 적용됩니다. 혹시 파무 약사가 알고 있는 게 틀리면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계열에서 지켰던 금식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식사량을 줄이면서 자연스럽게 몸을 해독시키고 또한 좋은 해독제인 생선, 즉 오메가3를 섭취하는 기회를 최소한 일주일에 두 번은 가질 수 있었다는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사후 유럽에서 고기잡이는 굉장히 발달된 산업이었습니다. 자본주의가 가장 먼저 도입된 분야가 어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탄탄하게 받쳐주었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서 생선을 살 수 있게끔 유럽 내륙 깊숙이까지 인프라가 잘 구축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본이 투입되어 성능이 뛰어난 배를 건조하고 항해수를 발전시켰고 그리하여 이후 신대륙 발견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파무 약사는 예수님께서 금식을 명하였는지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일주일에 두 번 생선을 먹으라고 명하셨는지 판단할 능력은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명령하셨다면은 일리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시는 시대에 따라 중첩적으로 의미를 가집니다. 중세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동일한 말씀이나 계시가 다르게 적용된다고 필립 얀시라고 하는 기독교 작가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메가 6-3 균형이 완전히 깨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피싱 패스트 데이는 더 큰 무게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 생선을 먹으라는 명령은 현재 미국 심장학회의 리커멘데이션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우선 이런 우연이 있습니까? 일주일에 두 번 생선을 먹었던 오래된 전통이 미국 심장학회 리커멘데이션의 기저에 깔려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오메가3와 관련해서 유대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 때문에 주 5일제 근무가 정착되었다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그렇지만은 토요일날 회당을 가는 유대인들이 주 5일제 정착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매우 힘이 센 집단이죠. 매우 종교적이어서 그들이 지키는 절기에 유대인 교수들의 강의는 휴강입니다.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두 번 그리고 잊을만하면 찾아오는 유월절 같은 절기에 금식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날 생선을 먹는다는 것이죠. 미국 총 인구의 2%밖에 안 되는 그들이 대학 교수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언론, 금융, 경제를 장악할 수 있었던 요인은 뭘까요? 이 질문은 오래된 학계의 숙제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그들만의 특별한 가정교육 혹은 탈무드에 초점을 맞춰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What you eat is what you are 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그들의 특별함이 혹시 그들이 먹는 특별한 식단에 있지 않을까 하는 영양학적인 분석을 해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저는 유대인들을 몇 명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연락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토요일마다 그들 고유 의상을 입고 회당에 오고 가는 것을 봤지만은 유대인 치고 뚱뚱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만난 유대인들은 하나같이 사력 깊고 명석한 이들 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먹는 겉필터라고 하는 생선 요리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식일과 주중 금식일 그리고 절기 때마다 즐겨 먹는 그들 고유의 음식입니다. 유대인 음식 중에 유명한 것으로 베이글이 있는데요. 파무 약사가 보기에는 전 세계인들이 배워야 할 음식은
메이크업 필터인 것 같습니다. 요리법을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생선 가시를 완전히 발라내고 살만 취합니다. 그리고 야채와 같이 으깹니다. 달걀과 빵가루를 묻힌 다음 생선 육수에서 삶습니다. 이것을 식힌 다음 그림과 같이 잘라서 온 가족이 먹습니다. 이와 같은 요리법은 생선 가시 발라내는 것을 힘들어하는 어린이들도 생선 요리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메가3에 이런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여러 약사님들과 같이 공부해 보았습니다. 저의 의도는 단순합니다. 혹시 종교적인 의미가 있으면은 더 사명감을 가지고 오메가3를 사랑하고 판매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종교적인 의미가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생각해 볼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